안녕하세요. 행복한 주말 아침.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아이들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이렇게 요 거리대에 이렇게 여기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지금은 국화와 꽁해비름, 그 다음에 카네이션. 이렇게 카네이션이 이렇게 늦게까지 꽃이 피었어요. 이제 요 아이 싹 다듬어서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얘는 줄기는 얼었네요. 얘네들 월동이 잘 된다래서 마음 놓고 이렇게 내놓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대에 있던 아이들을 안으로 다 들여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요 아이들 또 색이 다 빠지겠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밖에 온도가 영하 5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 이렇게 보온 은박지 요거로 여기 이제 벽 쪽이라서 이렇게 하고 지금 낮에는 여기는 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놔뒀고요. 이렇게 창가 쪽도 저거로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바람 들어오는 걸좀 막아주었어요. 그리고 또 요거 촛불난로 요것도 이제 이렇게 해서 키워놨고요. 또 난로도 중간 잠자기 전까지 새벽 1시까지 아마 틀어놨다가 아침에 또 잠깐 켜줬어요. 그랬더니 뭐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 저 안에 이렇게 호야도 있는데 요 호야도 이제 겨울에 조금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이제 요 아이도 이제 거실로 들어갈 거예요. 저희 거실은 난방을 거의 안 떼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실도 그렇게 덥지 않으니까 작년에도 거실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고도 꽃을 피워줬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제 월동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아직은 덜 추워서 여기 있고 이제 월동에 강한 아이들 창이라든가 동영 뭐 화구라든가 저렇게 토이 종류들 까라솔 이런 종류들은 여기다 놓고 좀 추위에 약한 아이들은 이제 거실 베란다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요 까라솔 진짜 예쁘죠? 이 아이를 저는 봄에 데리고 왔어요. 깨비만 하늘정원 깨비만 그 까라솔을 보고 너무 예뻐서 저도 요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가 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꼬집기를 엄두를 못 냈거든요. 근데 11월 초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까라솔 꼬집기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육하우스님 영상을 보니까 꼬집기는 한여름만 하지 말고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아이들을 꼬집기를 했어요. 날씨가 서늘해서 이 아이들이 자극아 나올까? 그랬는데 이거 보세요. 진짜 몽글몽글 지 여기 몇 개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죠. 자구가 이렇게 됐다마니 어마무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요 아이들 동영으로 알고 있어요. 겨울에 이렇게 성장하고 예쁘게 이렇게 자란다는 거로 알고 있어서 이 아이가 진짜 이 추위에 잘 자라나서 봄에 또 예쁜 모습 또 저도 기대합니다. 우리 고은님들도 요 까라솔 요거 한번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퍼플 딜라이트인데 색깔 진짜 예쁘죠? 우리 집 아이들 이렇게 하나하나 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 유접곡이에요, 유접곡. 계속 잠잤잖아요. 여름 내잠푹 재웠더니 이제 잠에서 활짝 깨가지고 이렇게 활짝 피어서 와 이제 내 세상이다. 이제 내가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내 계절이 왔네 하고 요건 좀더큰 유접꽃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정말 예쁘죠? 어쩜 송이송이가 다 꽃이에요. 꽃. 요 아이들
이렇게 자기 계절이 왔다고 이렇게 활짝 피워주고 있고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슈미니티예요. 슈미니티. 얘는 꽃이 언제까지 필런지, 이 아이가 여름에 제가 잘못해갖고 이렇게 화상을 입혔는데도, 이렇게 예쁘게 꽃을 저에게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수미니티 올해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내년에 저는 요 수미니티 진짜 여러 개 구입해서 진짜 많이 심어서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너무 매력 있는 아이예요. 꽃을 저렇게 예쁘게, 꽃도 예쁘죠? 정말 예쁘게 저에게 선물해주고 있는 아이들. 저희 아이들 이렇게 이제 여기는 창 종류가 추위에 굉장히 강하다고 하니까 지금 창 종류가 여기서 안 보인다. 요 밑에 저렇게 있어요. 이 아이들을 이제 위로 올리고 추위에 약한 뭐 미인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안으로 거실 베란다 거실 그 다리로 옮겨줘야 되겠어요. 아직은 잘 견딜만 하니까 아직은 그냥 있고. 그리고 제가 뭐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이 방울복랑이 다 얼어 죽다가 간신히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놔뒀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완전히 가버렸고, 이 아이는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줬어요. 여름에 이 입장이 다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떨어지고 새 자구가 나올 거라고 하더니 정말 이렇게 새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거의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저한테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소인제예요. 소인제. 요 아이도 모주는 다 죽었어요. 얼어서. 얼어서 다 모주가 죽었는데 요 아이만 이렇게 쬐끄맣게 살아 있었는데 요 자구가 또와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네요. 또 하나가 나와서 두 개가 돼버렸네요. 정말 요 아이도 진짜 그 엄마 아빠는 다 갖고 엄마 아빠는 다 갖고 혼자서 저렇게 그래도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너무 고맙죠. 그리고 이렇게 이거 퍼플 딜라이트. 아, 진짜 예쁘네요. 자, 오늘, 그리고 참, 요거, 어디 갔어? 소인제 요거 금이에요. 소인제 금.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소인제 금에서 특이한 향이 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이 소인제 금에서 향기 나는 거 맞나요? 어디? 한번. 얘는? 그냥 일반 소인제는 향이 없는데 왜제 금에서는 향기가 날까요? 한번 여쭤봅니다. 맞는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거 요게 러블리 로즈예요. 러블리 로즈인데 지난번 영하 1도, 2도, 2도까지 내려갔을 때 제가 라울이라든가 향그릴라, 페리도트는 추위에 약하다래서 걔네들은 얼른 들여놨는데, 요 러블리 로즈는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러블리 로즈랑 다른 아이들은 그냥 다 놔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요번에 추위가 온다라길래 이번에 들여놨거든요. 그랬더니 보세요. 얼었어요. 러블리 로즈도 라울처럼 추위에 약하다는 걸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요 입장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러블리 로즈도 추위에 굉장히 약하다는 걸 네,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얼른 이제 또 토동이네 달려가야 돼요.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제가 좀 늦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소박한 다이엄맘이었습니다. 우리 고우님들, 오늘도 행복한 주말,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